시작이 활동하고 있는 인천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OBS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대선 승리의 여망을 안고 모였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지난 총선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지난 총선 통합해서 지지율이 올랐던 우리 당은 기회였고 권력형 정부표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나라당은 위기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파란 잠바를 붉은 잠바로 바꾸고 심지어 당 지도부에 정치 경험이 적은 민간인들로 채웠습니다. 그때 우리 당원들은 반면에 우리 당은 어땠습니까? 자기 개파 소속의 정치인을 하나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하여 공천 작성을 한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비웃던 우리 민주당은 패배했고 변화를 이몸부림치던 새누리당은 과반석을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을 심판하고 변화를 이몸부림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이랑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개파 다툼이 다시 못내고 대선 주자의 대리전이 시작되면서 대의원 당원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직 변화와 혁신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젊은 후보 송영길을 내세워서 한나라당을 꺾은 경험을 거기 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젊어, 이기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영길 시장은 파죽지 새로고 한나라당을 이뤘고 당당하게 승리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변화의 지금도 인천에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정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변화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불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대표는 젊은 사람으로 채우고 대통령 후보를 경험 있는 사람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3, 40대가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민주당이 혁신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번에 동참하자라고 확신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그리고 당원들,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우리 민주당은 또 불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30대의 젊은 가장이 자기 아내와 5살 난 딸이 본인 앞에서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돈을 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국민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30대 가장은 절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삶을, 당신들의 그 고단한 삶을 함께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가 호소했을 때 국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얻고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민주당이 함께하면서 우리들을 지지하게 하여 함께해 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치공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을 가지고 민생정책으로 국민의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국민의 삶을 보살핍시다. 내 개파의 이익에도 국민에게 손해가 되면 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내 개파의 손해가 돼도 국민의 이익이 되면 감수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우리를 믿어줍니다. 이제 민생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에 정성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생집